예수를 믿으면 삶의 관점, 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삶은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성공,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물질이나 삶의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주님의 제자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무엇이 복인가, 뭐가 정말 복 있는 인생인가, 이 삶의 관점이 달라지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초점을 맞추고 그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나는 정말 성공했어. 그럼 뭐가 성공이냐? 나는 부족함이 없어. 나는 정말 아쉬운 게 없어. 그래서 내가 정말 마음껏 이렇게 쓰고 그리고 편안히 살 수 있는 모든 것이 준비돼서 그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추구하며 사는 것. 그리고 그 가지고 있는 소유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안락하게, 편안하게, 즐겁게 그냥 잘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에 초점을 맞춰 살게 되는데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정말 복의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복은 내가 편안하게 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고 내가 받은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삶이 되는 것, 다른 사람을 복받게 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다가 때로는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그리고 심지어는 욕을 먹고 핍박을 받는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 자체도 전혀 예수 믿기 전에는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관점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의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육신적으로 잘 살면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이 영적인 세계가 열려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삶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단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전혀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핍박을 받기도 하고 상처를 입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자기의 재산까지도 손해를 보게 되어지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데 그 어려움을 겪는 것을 이게 상급이다, 이것이 참 내게는 큰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내 삶의 관점이 달라진 겁니다. 내 삶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진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정말 이 땅에서 아무리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누린다 한들 우리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인생을 돌아볼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성공시켰나, 얼마나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내가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그런 삶이 되었나, 남을 잘되게 하는, 복되게 하는 그런 삶을 바로 성공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바로 그런 삶을 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 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 시에 인생을 마칠 때에 유언을 남기게 되는데, 이 요셉은 이제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고,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민족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 큰 민족을 이뤘다고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이제 나름대로 애굽에서 살게 되었다고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떠나야 된다는 거죠. 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 백성들이 애굽에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는 것이 그게 복인데, 아무리 모든 것을 다 이뤘다 할지라도 이제는 떠날 때가 됐는데, 그 떠날 때는 반드시 자기의 해골, 이 유골을 가지고 떠날 것을 말합니다. 사실 요셉이야말로 애굽에서 최고로 복을 받은 사람, 가장 모든 것을 다 이룬 사람. 그렇다면 애굽에서 자기의 이름을 남길 수 있는 많은 기념비적인 유적과 모든 것을 다 만들라고 그렇게 명한 것이 아니고, 떠날 때가 되면, 이제 그때가 되면 꼭 내 유골을 가지고 떠나라. 이것은 마지막까지 요셉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요셉의 인생은 그가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했고, 그래서 애굽으로 팔려갔고,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 가운데서도 또 정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갔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국무총리까지 되었는데, 요셉 때문에 보디발 가정이 복을 받고 애굽이 복을 받고, 그리고 이 요셉의 집안이 다 복을 받게 하는, 남을 복받게 하는 그런 인생으로 이 요셉이 살았던 것은 바로 우리에게 정말 한번 사는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는 그런 삶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 정말 멋지게 살아야 될 텐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자신만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고, 자신이 잘 되는 것으로 성공했다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고, 나의 인생이 남을 복되게 하는 그런 인생으로 사는 것, 이것이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우리가 이제 2024년도를 힘차게 달려가야 되는데, 2024년도 마감하는 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는, 아, 나 참 잘 살았다, 잘 살았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처럼 남을 복받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또 전 세계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오늘 주의 음성이 들려지길 바라고요. 정말 우리의 남은 생애가 남을 복받게 하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남을 복받게 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요셉은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이렇게 남을 복되게 하는, 복받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첫째는 하나님의 꿈을 추구하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은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이 밭에서 형들과 함께 이 곡식의 단을 묶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단이 일어나고 형제들의 단이 다 자기 단을 향해서 절하는 꿈을 꿉니다.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이 꿈은 앞으로 장차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지도자로 하나님 세워주실 꿈인데, 이런 꿈을 꾸면서 요셉은 이 꿈이 자기 생에 이루어질 걸 믿었어요. 그 믿었다는 걸 뭘로 할 수 있냐? 그는 이 꿈 얘기를 계속 하게 됐는데, 창세기 37장 8절에 보면 자기하고 달리 자기와 가까이 살고 있는 형제들도 다 시기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로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했더니, 꿈 얘기만 하면 좋은 꿈이잖아요. 아, 이 동생이 좋은 꿈을 꿨구만. 야, 너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격려해 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시기하였더라. 시기뿐 아니라 미워하였더라.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요셉이 형들에게 죽일 뻔도 당하고, 그리고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런 고난도 있었지만은, 어쨌든 이 요셉은 정말 자기에게 하나님 주신 이 꿈을 믿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꿈을 주셔도 자기가 믿지 않으면은 그 꿈은 개꿈입니다. 예? 많은 꿈을 꿔도 그 꿈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개꿈이죠. 그거는 아멘이 아니지. 어쨌든 여러분들은 꿈을 꾸고 계십니까? 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꿈을 꾸는 법을 터득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완전 계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꿈을 주고 계세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데, 어떤 꿈을 꾸느냐? 믿음으로 승리하려는 꿈을 꾸셔야 돼요. 이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자,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은 이 앞으로 될 일이죠. 그러니까 꿈이라는 것은 지금 현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너무너무 병으로 인해서 힘들어요. 내 이 불치병으로 너무 고통스럽다. 그러면 내가 어떤 꿈을 꾸냐? 아, 내가 건강하게 이렇게 살고 있는 이런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현실은 지금 너무 병들어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살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됐어요. 그런데 나는 내가 소원하는 거는 건강한 몸을 갖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한 몸이 되어서 그 병이 치료받아서 건강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지금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지금 현실은 내가 아프지만 그렇게 건강한 몸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은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하더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시면 나는 건강하게 될 수 있다. 이것이 믿음으로 승리하려는 꿈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이 믿음이에요. 바로 그분이 하시면 된다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꿈은 얼마든지 꿀 수 있는 거죠. 그건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승리하려는 꿈을 꾸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주셨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는 전혀 불가능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가 소원하고 바라는 그 모든 것들이 현실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꿈을 꿀 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요셉은 애굽에서 정말 노예란 말이에요.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가지고 있는 꿈은 세계를 다스릴 꿈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몇 번씩 이렇게 확신에 찬 이 꿈을 꾸게 하셨어요. 현실은 어떻게 히브리 노예가 그 전 세계 강대국인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습니까? 전혀 불가능한 거죠. 그러나 천지만물을 다스리신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꿈을 가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승리한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현실에 묶여서 살면 안 돼요. 믿음으로는 우리는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통해서 성공하리라는 꿈을 꾸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이 땅에 친히 세워주신 가장 소중한 기관입니다. 교회는 신령한 샘터, 진정한 안식처의 천국의 모형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장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 자, 일곱 뼈는 일곱 교회의 목사님이에요. 일곱 금촛대는 일곱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오른손에 있는 그 오른손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오른손에 붙들고 계신 모습이에요. 일곱 금초대 사이로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바로 교회 가운데 우리 주님이 임재해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 지금 우리 주님이 임재해 계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주님이 친히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교회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의 만져주심과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이 교회는 너무 소중한 거죠. 여러분이 섬기는 이 은혜교회는 정말 귀한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여러분이 정말 마음껏 여러분의 삶에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제를 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교회가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이 교회에서 섬기면서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을 수 있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이 교회는 참으로 소중한 기관입니다. 교회를 귀하게 여길 수 있고 내가 평생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온누리교회를 섬기셨던 하용조 목사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신 겁니다. 목사님, 제가 이 간을 다쳐서 간이 아파서 제가 안식년을 가졌습니다. 예, 목회를 포기하고 영국에서 그 안식년을 가질 때 그때 이 교회가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성령님이 가르쳐 주셨고 또 체험을 하게 됐다는 교회가 예수님이구나.
물론 성경 말씀 그대로 교회 머리가 주님이시고 주님의 몸이 교회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만 이렇게 확실하게 교회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게 마음에 오니까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될지 또 교회가 이렇게 소중한 기관이라고 하는 것을 더 피부로 느껴지니까 참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에요. 교회가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교회를 함부로 섬길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함부로 대할 수 있겠냐고요. 정말 교회가 예수님이라면 얼마나 교회를 귀하게 섬길 수 있겠냐고요. 그렇게 섬길 때 바로 다 교회의 기둥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성공했을 때 모든 것은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이 섬기는 이 은혜교회를 여러분들은 정말 소중하게 여기시고 정말 우리 주님을 섬길 때 가장 귀한 주님, 그 주님을 섬길 때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평생에 여러분의 교회가 가장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로 이 축복된 그런 장소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소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세계를 향한 꿈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역의 범위를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온 천하 만민.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 땅끝까지 예, 증인이 되라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거기에만 머무르지 말고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세계를 향한 꿈을 품도록 주님이 비전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다 세계의 선교사가 되었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사업을 해도 세계를 향한 꿈을 꾸셔야 되고 자녀를 교육해도 세계를 향한 꿈을 꾸셔야 되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는 세계를 향한 꿈을 꿔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사업하는 성도님들은 세계적인 재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세계적인 기업과 국제적인 기업과 재벌이 돼야 될 이유가 뭐냐? 아, 그냥 돈을 많이 벌어서 그냥 여유롭게 잘 사는 거, 그것이 목표라면 그것은 기복신앙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들이 물질적으로 넉넉하게 그렇게 물질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그 이유는 그 물질을 많이 얻는 것이 복이 되려면 바로 그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 세계를 품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선교의 쓰임을 받을 때 그 기업은 진정한 복을 받은 기업이 되는 거야. 저는 오늘 밤 이제 쿠바에 가게 되는데요. 이번에도 이제 또 신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이 쿠바는 공산 이 사회주의 국가고 너무 정말 형편이 어려워요. 그냥 한 달 그 월급이 보통 50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신학생들은 입학하면 50불씩을 지원을 해요. 그 생활비를 지원하는 가장으로서 일을 해야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는데 이 신학교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일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덜 힘든 거예요. 가족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제 50불씩을 지원을 합니다. 그럼 뭐 지금 뭐 이 여러 신학교들 있지만 정말 성령 충만합니다. 얼마나 열심히들 공부하는지 몰라요. 거기서 나온 이제 주의종들이 교회로 가서 사역을 하고 이제 교회가 개척되고 이렇게 앞으로 틀림없이 이 자원들이 중남미 선교에도 큰 역할을 할 줄로 믿습니다. 인도에는 이제 인도 신학교에서 졸업하면은 교회를 개척하면 100불씩을 지원을 합니다. 그 시골에서 물론 100불 가지고 살기는 쉽지는 않지만 그냥 아주 어려운 지역은 100불이면은 그래도 그냥 살아요. 그러니까 일하지 말고 전도하면서 목회에 전념을 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100불씩을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기까지 지금 계속 이렇게 지금 교회 개척한 사역자들에게는 계속 100불씩이 지원이 이스라엘 같은 데는 1000불씩이 지원이 됩니다. 1000불에서 2000불은 있어야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숫자가 지금 17군데 신학교가 있고 지금 사역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역들이 펼쳐져 가는데 그러니까 미전도 종족 이번에 또 한 그 교회 건축을 지금 이 통계를 받아보니까 건축하기를 원하는 지역들 그러니까 약 한 30군데 이상 되어집니다. 예. 그러면 정말 성도들이 이 사업을 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진 이 물질을 통해서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다른 어디에서 이런 헌금이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의 기업가들이 세워져야 이런 모든 사역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럽니까? 예? 그러니까 어떤 때는 뉴스에 어떤 사람이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벤처기업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큰 기업이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이 CEO가 누군가 우리 성도들의 얼굴을 거기다 대입시켜서 기도할 때도 있어요. 응?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믿음 없는 사람은 아무리 뭐 수억 불씩 벌어도요 헌금 안 합니다. 헌금할 수 누가 무슨 십일조를 합니까? 헌금을 하겠어요. 예.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교인들은 실제로 이렇게 사역이 이루어져 가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것이 구체적으로 선교지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인 기업가가 돼야 되는 그 이유가 뭔지를 분명히 안다면 그냥 시시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가운데 그냥 은퇴하고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지만 내가 일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죽어가는 영혼 살리기 위해서 선교지에 선교비를 보내고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힘이 닿는 대로 일을 해야 되겠다.
그게 잘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게 잘 사는 인생이에요. 나 한 사람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것으로 끝나면 그걸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남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민족까지라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정말 세계를 품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귀한 선교사역에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꿈을 추구하는 믿음을 가질 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습니다. 이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주님 앞에서 사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어떤 믿음이었냐?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가 신앙적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에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일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가정 총무까지 됐습니다. 정말 이 보디발이 인정하는 그런 직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 모든 집안의 일들을 맡겨줄 만큼 그렇게 신임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이제 뭔가 자리를 잡았는데 어느 날부터 이 보디발의 아내가 머리에 후카시를 주고 입술에는 새빨갛게 자꾸 바르고 치마는 자꾸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자기 앞에서 자꾸 자기를 욕하니, 아니 이 요셉이 지금 또 총각 아닙니까?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습니다.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오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에게?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 아니 요셉 씨, 당신하고 나하고 딱 둘밖에 없어. 여기 지금 보이는 사람 한 명도 없어. 그냥 뭘 그냥이야. 지금 하나님 보고 계시네. 하나님 보고 계시네. 부정적인 예지만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그런 거는 참 전도의 문이 막히는 거죠. 예. 사람들에게 이렇게 존경받는 목사님이, 존경받아야 될 목사님인데, 예? 그렇게 집에서는 사모님을 폭행하고, 예? 그래서 이혼하게 됐다. 하나님 앞에서의 사는 믿음의 삶을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 아닐까요? 장로님들은 어떻습니까? 권사님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집에서 자기 혼자 있을 때, 지금 자기 혼자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하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자기 지금 신앙의 현주소 아닐까요? 다른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서 사는 믿음이라니까. 정말 잘 믿는다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됐다는 것은 요셉처럼
보디발의 가정에서나 감옥에서나 국무총리가 돼서나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부터 50장 20절까지 이 요셉인 13번씩이나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됐습니다. 여러분, 남을 복받게 하는 믿음의 삶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교회 나와서 사람들 앞에서는 얼마든지 크리스천의 모습으로,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자로 그렇게 드려진, 과연 내가 집에서도, 자녀들 앞에서도, 아내나 남편에게, 또 직장에서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을까? 아니, 혼자 있을 때 나의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 앞에서의 사는 삶이 안 되잖아요? 가짜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23절은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되려고 몸부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은 고난을 극복한 믿음이에요. 고난을 극복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면 고난이 없습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 환난이 없습니까? 요셉도 보디발의 가정에 가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어요. 하나님 잘 믿는 인생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도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고,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 믿음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다고요. 억울한 일 생겼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 해보려고 해도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갔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 마태복음 8장 24절 25절 보면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예수님이 그 타신 배에 풍랑이 덮쳤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깨우며 가는데,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도 겪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진짜 믿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은 어떻게 이 고난을 극복하죠? 요셉이 첫째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할 만하잖아요. 아, 하나님, 진짜 제가 이 보디발의 아내 앞에서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득죄하겠냐고 이렇게 믿음을 표현하면 하나님이 좀 지켜주셔야지. 아니, 이 보디발의 아내를 그냥 갑자기 급사를 맡든지 뭐 어떻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좀 보여주시든지 이래야지. 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내가 감옥에 감옥에 들어가서 언제 이게 끝날지도 모르는 이런 막막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왕하고 가깝기 때문에 이제 꿈 해몽도 해주고, 그래서 이제
나를 기억해달라고, 나 정말 여기 감옥에 올 그런 죄를 지은 게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좀 자기를 좀 기억하고 빨리 높은 사람들을 이렇게 해서 자기를 끄집어 내줘야 되는데, 어이씨 취미를 딱 띄고 말이야. 자기를 잊어버린 거야. 술 맡은 거는 잊어버린 거야.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고 감옥 생활이 너무 지긋지긋하고 힘들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자포자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포자기하지 않아요. 예.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 창세기 39장 22절 보면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도 열심히 또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은 우리에게, 내가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열심히 정말 선교하고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사업이 어려울 때도 있고 내 자녀에게 힘든 일이 생길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억울한 소리 들을 때도 있고 정말 힘든 그런 시기를 보낼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절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아세요. 절대로 그 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언젠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하고 그리고 정말 고난이 와도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있고 예배의 자리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 찬양하고 끝까지 묵묵히 사명 감당하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간증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당신처럼 어려운 적이 있었어. 나 정말 죽고 싶은 적이 있었어. 나 너무 속상해서 다 포기하고 싶은 적이 있었어.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돌이켜보면 그 환난이 얼마나 내게 축복이었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세워주고 격려자가 돼주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고난을 극복해야 돼요.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를 섬기다가도 내가 이만큼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내가 이만큼 봉사하고 이만큼 내가 일을 했는데 또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다가 보면은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안 좋은 소리를 들을 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을 만큼 그렇게 속상할 때가 얼마든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은 주님은 다 아시기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화를 복으로 바꿔 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남을 복되게 하는 믿음. 요셉은 남을 복되게 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보디발 가정은 이 요셉 때문에 복받잖아요. 창세기 39장 5절에 보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자, 이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요셉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여러분이 섬기는 모든 공동체에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길 축원합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역시 요셉 때문에 이 감옥이 형통한 거예요. 자, 이제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7년, 6년이면은 전 세계적인 불황이었습니다. 엄청난 기근입니다. 다 사람들이 뭐 죽는다고 아우선이.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이 요셉에게 복을 주시니까 요셉 때문에 애굽이 사는 거예요. 애굽이 그 흉년기에 가장 많은 수확을 얻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의 집안, 이 요셉의 집안 다 굶어 죽을 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 때문에 온 집안이 다시 살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집안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고 이렇게 요셉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22절에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 예언이 이루어진 거죠.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을 복받게 하는 이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 첫째는 위임권위자를 기쁘게 하려는 이 충성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 보십시오. 요셉은 정말 위임권위자를 기쁘게 하려는 충성된 마음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보디발 가정에서는 보디발입니다. 보디발 아내와의 동침을 하지 않았던 이유도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이지만 어찌 우리 상관인 이 보디발 그분의 그 명을 내가 거역하고 배신하고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건 안 돼.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자기의 위임권위자인 보디발을 귀하게 여기고 충성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이 또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서는 간수장이 있잖아요. 그 간수장을 귀하게 여기고 얼마나 그 안에서도 모범수로 잘 그렇게 일을 했으면 간수장이 모든 걸 다 맡겼겠냐고. 아니, 죄수한테 어떻게 감옥의 재반 사물을 다 맡길 수 있어요? 그 공동체의 위임권위자를 항상 기쁘게 하려는 충성된 마음이 요셉에게 있었어요. 자, 이제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국무총리가 돼서 이제 왕의 인장 반지를 이 요셉에게 끼워주는 거예요. 왕의 자리 외에 너는 그냥 네 마음대로 모든 것들을 다 통치하라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교만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통치를 너무 잘해가지고 7년, 6년 때 막 사람들이 막 전국의 토지가 다 이제 나라로 다 귀속되게 됐습니다. 엄청나게 주변에 막 돈을 가지고 와서 식량을 사러 난리가 났습니다. 엄청나게 돈을 버는 거예요. 그걸 전부 다 바로 왕 앞에 다 가져다 줍니다. 모든 걸 바로 왕 앞에 다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일부를 싹싹 감추면서 자기가 좀 챙겨봐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모든 걸 바로 왕 앞에 다 위임권위자에게 기쁘게 해주려는 이 충성된 마음, 그리고 늙으신 아버지 야곱에게 정말 잘하는 거예요. 예. 자기는 국무총리잖아요. 그럼에도 아버지, 늙으신 아버지는 절대로 무시하지 않았어요. 신앙적으로 돌아가실 때, 다 되었을 때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축복기도를 받습니다.
이 위임 권위자를 기쁘게 하려는 이 충성된 마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 공동체에 흘러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질서를 아는 겸손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여러분이 섬기는 직장이나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실 때 반드시 위임 권위자가 있어요. 그 권위자를 기쁘게 하려는 그런 충성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3장 2절에도 보면 예수님과 모세가 얼마나 충성된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된 마음을 가졌냐.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가장 충성된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신 것은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위임권위자를 기쁘게 하려는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직장에서도 그렇게 섬길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럴 때 그 축복이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큰 믿음, 큰 마음, 이 넉넉한 마음을 가졌어요. 이제 야곱이 세상을 떠나게 됐을 때 그 형제들이 늘 불안해했던 마음은 뭐냐면, 아,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저가 보복하지 않는 거지. 아버지가 세상 떠나시면 틀림없이 우리 다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 요셉이 창세기 50장 2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자기에게 상처 준 사람 용서한다는 것은요, 넉넉한 마음, 그리고 그게 바로 능력입니다. 능력.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하기 힘든 사람 사랑하는, 그게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남을 복받게 하려면 주여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넉넉한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그래야 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5절에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지역을 섬기라고 하나님은 우리 은혜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을 섬길 때 넉넉한 마음으로 섬기셔야 돼요. 식당에 가서도 팁을 좀 넉넉히 놓으시라고. 넉넉히 놓을 때는 꼭 은혜교인이라고 쓰세요. 좀 우리 교인들 사업장을 이용해주고 축복해주고, 어차피 사용할 거 좀 너무 이렇게 까다롭게 하지 말고 다 이렇게 축복해주고, 그러면 불신자들이나 내지는 정말 믿지 아니하시는 그런 분들도 혹시라도, 그런 또 어려운 유학생들이 일하고 있을 때도 있어요. 또 힘든 그런 가운데 너무 고마운 거예요. 우리가 남을 복되게 한다는 것은 어려운 거, 큰일 하라는 거 아니에요. 나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용서도 좀 해주고, 내가 좀 용납도 좀 해주고,
관용을 좀 베풀면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랄 때 사람들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그렇게 형제들끼리 불편한 그런 관계를 가질 때 하나님이 참 기뻐하지 않거든요. 이 요셉은 끝까지 형들을 품었어요. 조카들까지 내가 다 기르겠다는 거예요. 이런 넉넉한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그 담장을 넘어서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쓰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4년도를 마감하게 될 때는 아, 나 참 잘 살았네. 아니, 내가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 임종시에 자녀들을 불러놓고 야, 아빠 잘 살았지? 엄마 잘 살았지? 남을 나의 인생을 통해서 어느 만큼 잘 되게 하며 살았나? 우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요 사명인 것을 깨닫는다면 내가 하는 모든 것을 더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려고 축복의 통로로 드려질 때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더 복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